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발명 영재비유 정답과 관련해서 왜 중요한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두뇌의 이론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이론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게 앞으로, 이 두뇌의 이론이 더 발달하고 하면, 이 교육학이나 심리학군의 모든 이론들이 초토화될 가능성도 많아요. 여기에. 그 발명 영재하는 사람들 항상 그 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뇌는 1.5kg이고요. 우리 전체 몸의 2.5%밖에 안 되지만,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망증이라든지, 기억력, 커피 먹다 하면서 흘리는 거, 이런 모든 인간의 이런 행위가 다 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은 너무나 흔한 건데, 이 그림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 크기에 비해서 대뇌 피질 부위가 활성화된다. 손으로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는 뇌의 넓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은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입과 손은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하고 싶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뭘 신동력 영역에서 만들기 활동, 조작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손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 손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실체를 간략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하나 움직일 때면 뇌로부터 수천 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명령을 내려야 된다. 엄지손가락은 손의 45% 일을 한다. 다섯 개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이고요. 인간은 평생 약 2,500만 번 정도의 손가락을 굴렸다 폈다 한다. 이거 다 세워본 겁니다. 초차단입니다. 세워본 거예요. 남자의 악력은 40kg. 여자의 악력은 20kg. 악력은 뭡니까? 쥐는 힘. 남자가 여자보다 근본적으로 힘이 세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저는 살짝 해도 아프죠? 네, 감사합니다. 남자보다 세요, 이게 파워풀하죠. 손이 부드럽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한 손은 8개의 손목뼈가 있고, 5개의 손가락 뼈가 있고, 또 14개의 손가락 뼈가 해서 한 손에 27개가 있고, 양손을 합치면 54개가 있다. 우리 전체 뼈의 개수에, 4분의 1 이상이 양손에 모여있다. 그만큼 관절이 많기 때문에 정교한 손놀림 활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창조주가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 말씀을 드리세요. 우리가 발명 영재교육이나 실과교육이나 기술교육, 이거는 머리로도 하지만 손을 많이 움직여서 조립을 하고 가꾸고 기르고 이런 활동을 한단 말이죠. 손은 1평방인치당 수천 개의 신경종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손가락 끝에 모여있다. 그래서 손끝으로 열 감촉, 보통을 감지하며 수천 가지 일을 한다. 센서가 민감해가지고 이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면, 아하, 이게 머리카락이로구나, 감았구나 안 감았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손끝으로라는 게 알 수 있는, 발가락으로 이걸 만져보면 이게 머리털인지 그냥 털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만큼 손끝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끝을 세상을 보는 눈이다, 그래서 제2의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손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보면은, 요게 이제 그 텍사스에서는 시각장애인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안 보이지만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거든요. 저 사람을 찾아가 봤어요. 텍사스에 사는. 그때 가야 되겠죠? 그림을 배운 적도 없지만 이미 훌륭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람. 호기심을 가져갖고 주인공을 찾았다. 집안에 들어서자 가게에 전시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림을 숨기는 강렬한 제작진을 찾아봤다. 전부 제가 그린 거예요. 선수반대 커피를 대접하겠다 나선 존. 그런데 따가운 호흡을 통해서 분득하지 않지만 네, 미안해요. 다른 사람 있으면 멋있네요. 물건을 찾는 그의 손길이 어딘지 이상해 보이는데 조심스레 얘기를 건넨 제작진. 제가 시간 참이 있는데 선글라스 줬으면 다른 사람은 내게 맞춘게 더 좋다고. 그런데 보통의 시각 장애인 것은 반가운데다. 근데 저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감상을 할 때 두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촉감각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감각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손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요. 손이 그만큼 민감하고 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해보시죠. 이거 간단히 뭐 다 보셨겠지만 심심하시니까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이거. 또 한번 해보시죠.
이제 그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서 손가락 쉬었을 수가 있는데요. 저 검색에다가 손가락으로 쳐보세요. 손가락. 손가락. 엔터. 첫 번째 그림, 이거 클릭해주세요. 지금 이제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그 뇌에 흐르는 혈류량이 많아지거든요.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가락을 사용하는 국가, 젓가락을 쓰는 국가의 국민이 IQ가 높다고 합니다. 2에서 3 정도 IQ가 더 높고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집단이 피아노를 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문제 해결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 피아노 교육시키는 거가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피가 머리로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뇌의 3층 구조 이론이 있고요. 뇌의 3층 구조 이론이 있고, 그다음 좌뇌, 우뇌, 이거는 많이 얘기들이 됐던 거고요. 뇌경화, 변연계, 편도체, 해마, 시냅스 이런 걸 준 거고요. 남자뇌, 여자뇌, 뇌파, 허만, 두뇌우성,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관점에서 그 영재 교육을 정당화를 해주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했던 브레인이라는 드라마, 이건 잘 나오겠죠? 한번
3층 구조 이론인데요. 그 맨 속에 들어있는 게 내관입니다. 주먹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관, 브레인스토어 스텝이죠. 그냥 뭐 악어의 뇌라고도 얘기하고 파충류의 뇌라고도 얘기합니다. 속에 들어있는 게 생명의 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내관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변연계예요. 중간층이 있습니다. 변연계가 있어요. 변연계는 주로 감정, 분노, 슬픔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고요. 그 변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대뇌 피질입니다. 아, 저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대뇌 피질에서 담당을 맡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3층 구조 이론에서 보면 저 바깥 부분으로 갈수록 활용 빈도가 높아집니다. 활용 빈도가 높아져요. 현대인일수록. 그래서 뭐 상황을 분석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요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보고 애들 막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뇌 피질이 과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찍어보면 대뇌 피질에서 아주 해로운 독성 물질이 나와서 변연계와 뇌관을 억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연계와 뇌관, 속에 들어가 있는 뇌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뇌관이 약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뇌관이 약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인들이 대뇌 피질을 너무 지나치게 활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대인들은 진정한 영혼의 휴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뇌관은 평상시에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원초적인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이성작용과 감정작용을 일시 정지상태로 만들고 스스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차에 깔려 죽이려고 한다, 지금 죽기 직전이다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차 앞에 가서 본네트를 들어가지고 자기 이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게 해서 쫓아와요.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앞에 보니까 새창살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창살을 이렇게 휘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성작용과 이성작용을 일시 정지시켜놓고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나와서 위기를 탈출하고 모면하게 되는데 그때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냐? 뇌관이라고 합니다. 뇌관. 그런데 현대인들은 뇌관을 너무 혹사시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교육이 영어, 수학 이런 모든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대뇌 피질을 위한, 대뇌 피질을 활용한 그 교육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중요한 뇌관의 교육은 소홀히 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치와 신념 체계는 대뇌 피질의 의심과 사고 과정, 변연계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장애물을 통과하여 뇌관에 새겨진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것들이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재촉한다. 예를 들어서 가난의 한이다. 자기가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집이 너무 째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나는 크면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걸 자기가 되새기고 마음을 다잡고 하죠. 실제로 돈이 없어서 고통받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연계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돈이 없어서 사먹을 거 못 사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대뇌 피질의 이성작용을 보면 정말 돈이라는 게 중요한 건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하시죠. 생각을 해요. 그거와 또 변연계의 그런 자기 직접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돈의 가치관이 뇌관 속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관 속에 돈의 가치관이 한번 새겨지면 그 새겨진 그 자국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끊임없이 부자가 되겠다라는 꿈이 실현될 때까지 변연계와 대뇌 피질을 계속 재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NMP질과 변형제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간에 도달하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교육, 기능훈련 이런 것을 여쭤보면 내간을 향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학생들 경쟁 시키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복학습을 한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원대한 꿈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간을 향한, 내간을 위한 교육이다. 학교에서 암송 훈련하는 거, 또 교회 이런 데서 계속 무슨 사도신경 이런 걸 외우게 하는 거,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복적인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간 속에 가치의 내면화로 정착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멀리 보는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변형계 얘기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정말 아침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해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제 강의 처음이시겠죠, 다. 네, 네. 광주 교대에 있습니다. 제가 광주 교대에 있고 요즘에 그 대학원 거기가 발명영재와 로봇이라는 걸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보니까 수요가 있어서 지난번도 10명 왔고 이번에도 10명 와서 20명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명영재 이론도 좀 만들어내고 또 실습 같은 것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권에 계신 분들은 광주로 저희 학교로 오시면 친절하게 잘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너무 멀어서 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 호남권에 계신 분들, 대전권에 계신 분들은 좀 우리 대학원 좀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이제 내일 제가 관심 좀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변형계라는 게 중간 층이 있는데 그거가 주로 감정 작용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부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머라는 거 있고 하나는 편두체라는 게 있거든요. 해머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억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가 낮에 이렇게 본 것들,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뭐 단기 기억 아니면 즉시 회기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 해머인데요. 해머가 판단합니다. 아, 이 정보 정말 중요하다.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겠다. 정보의 판단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정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첫째는 감정 개입 정도입니다. 감정의 개입 정도요. 그 사물을 보거나 경험했을 때 내 감정이 얼마만큼 거기에 몰입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장기 기억이 되냐, 단기 기억이 되냐, 그겁니다. 교통사고라는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쳐다봤다. 그런 건 잘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보는 순간에 감정이 거기에 딱 개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방에서 총기 난사하고 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의 횟수예요. 어떤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은 해머가 판단하기에 아 정말 이거 중요한가 보다. 이걸 못 외우면 내가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도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면 자연적으로 외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학생들 이름 외우는 것들도 이렇게 학생 특징 딱 봐가지고 감정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아, 제 인상이 어떻다 뭐 이게 딱 보고 반복을 하고 그러면은 그 학생들 이름과 잘 외워지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들이라면 그런 기억하고 이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억력도 보니까 학생이 외우는 기억 또 단어 외우는 기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의 이런 기억 잘 되살려서 여러분들 평생 동안 제자 관리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에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학생들, 수강생 몇백명 되는데 다 외우거든요. 어떻게 외우냐? 금방 외워요, 그냥. 두 번만 수업해보면 다 외워요. 외워가지고 학생들 이름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고 보람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평생 동안 제자들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몇백 명 안 돼요. 1200 명밖에 안 됩니다, 제자가. 너무 조금은 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제자입니까? 그런 학생들 다 기억해주고, 이름, 성격까지 다 파악해주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아래 학교 뭐야,
다음 한 달 그런 데 보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인적 사항은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메일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애들하고 의사소통도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학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요즘 강의평가 막 하고 그러거든요. 강의평가 낮으면 월급도 깎고 높으면 성과도 더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름 외우냐 안 외우냐에 따라서 강의평가 점수가 차이가 확 나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평가 부를 때요. 기억력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마가 어쨌거나 그런 기억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품 중요한 게 있는데 그 편도체거든요. 편도체. 편도체는 뭐 하는 거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무섭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밤길 혼자 가도 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최창준 선생님은 겁이 많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보통입니까? 네. 겁이 많으시면은 편도체를 조금 잘라내면 겁이 없어지거든요. 쥐 가지고 실험합니다. 쥐는 선조들로부터 계속 당해봐가지고 고양이한테 잡혀먹어가지고 고양이만 보면 무조건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쥐를 편도체만 딱 떼어내면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수염도 만지고 같이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편도체거든요. 그래서 그 뇌의 기능과 부품 이런 것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하면 여러분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형계 뇌의 그 해마하고 편도체, 요게 들어가 있고, 하여간 감정과 기억, 그런 거랑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 3층 구조 이론에서 보면, 이 발명 영재 교육도 마찬가지고, 실과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정적인 행동에 휩싸인 생각의 채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실과적 활동은 편도체에 쌓인 분노, 걱정 등의 좋지 않은 감정을 정화해주고 에너지 상태를 맑게 해주며 뇌간의 자양분을 주는 행위이고 미래에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그런 자연 체험적인 활동, 마음 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너무 쥐어짜는 거, 요즘 교육에서 그거는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쥐어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심한 스트레스 얼마만큼 해놓느냐, 인간들한테 그 실험인데요. 여기 봤더니 여기는 이제 애정류는 사람이 토끼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애정을 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애정을 듬뿍듬뿍 줍니다. 반면에 스트레스군은 여기에 가둬가지고 사자 울음소리도 여기가 들려줍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도 막 들려줘요. 굉장히 무서워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은 5주 동안에 요 정도 줍니다. 음식을 요 정도 줘요.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애정군과 스트레스군을 저렇게 실험 연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친밀군의 경우에는 토끼가 와서 품에 안겨서 먹이를 먹어요. 지 스스로. 반면에 스트레스군은 봤더니 안방이 파열이 돼가지고 검정 부분이 싹 없어지고 이 하얀 것만 남아요. 안방이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을 떼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친밀군의 간은 이렇게 빨간 소동색의 깨끗한 간이었는데 스트레스 분은 간에 지방이 끼었어요. 그래서 희멀건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잘라서 그 벽을 갖다 단면을 봤더니 친밀분의 단면은 깨끗합니다. 혈관 벽이 깨끗해요. 또 스트레스 분의 혈관 벽은 이렇게 지방과 기름이 껴가지고 이렇게 막혀있죠. 어디다가 이렇게 막혀있어요. 이게 이제 토끼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결과인데요. 사람도 똑같죠.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맨날 치고받고 이런 집안, 험악한 분위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 간 떼어서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혈관 잘라보면 기름 끼어 있습니다. 이게 가급적 교실도 그렇고, 가정, 그런 환경도 그렇고,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해줘야 스트레스 덜 받고 혈관벽도 깨끗해지고 병에 잘 안 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기에 완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네피질 이론인데 좌뇌운해. 이거는 그 교육학분야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까 삼층구조 이론 그거는 이제 교육학에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이론이고요. 이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좌뇌운해 이론인데 이거 간단히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운해가 하는 일은 뭔가요? 그렇죠. 감정적, 감성적.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분석, 논리, 따지고 이런 거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오른쪽 네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거, 몸짓 표현, 사랑, 종교, 꿈, 감정, 상상, 음악 들으면 체조하기, 신체 왼쪽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망가지면 신체 왼쪽을 못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의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이 직업은 뭐가 있냐면 예술가,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운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좌뇌는요. 좌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따져보기, 계산하기, 순서 정하기, 나눠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말하기, 직역적, 구조곧대로 하기, 논리적, 신체 오른쪽을 통제합니다. 왼쪽 뇌가 망가지면 신체 오른쪽을 못 씁니다. 예. 이처럼 오른쪽 좌뇌는 논리, 분석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왼쪽 뇌가 망가지면 오른쪽 못 쓰죠. 못 써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의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의 직업은 수학자, 과학자, 변호사, 판사. 이 사람들은 십중팔구 논리적 사고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강한 좌뇌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성향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느 쪽 성향을 보이시세요? 좌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말을 하신다. 네네 좋습니다. 선생님 어느 쪽 성향이십니까? 좌뇌 성향이십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과학적이시라서. 네, 좋습니다. 운의 성향이시면 감성적이고 그런 면이 있죠. 선생님 어느 쪽 성향이십니까? 좌뇌 성향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선생님은? 양쪽 다 발달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선생님.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왜 그러십니까? 예술적 지향이죠. 춤은 어떠십니까? 그림 그리시는 거. 네, 좋습니다. 선생님 춤 잘 추십니까? 아닙니까? 좌뇌 성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대개 보면 사람은 좌뇌 성향, 운의 성향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양쪽 뇌가 다 망가진 사람도 있죠. 자기 양쪽 뇌가 다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면 좀 뇌가 띠하다, 뒤떨어졌다, 이런 사람들 보면 대개 이제 좌뇌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좌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선생님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선생님 되기가 어렵습니다. 똘똘하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좌뇌. 성향이 강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느 쪽 뇌의 발달을 위해서 계획되고 운영됩니까? 철저하게 좌뇌 중심적인 그런 교육과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또 좌뇌 중심인데 학교 교육과정까지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고 엘리트적이고 좌뇌 성향적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교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 뇌의 성향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좌뇌라고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지만 좌뇌 성향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오른쪽 뇌의 발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직 활동이라는 거는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집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런 것만 요구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반복하면 다 외워지지 않습니까? 네. 교과서 없이도 얼마든지 수업 전개해 나갈 수 있어요. 반복하면 다 외워지니까. 그 인지적인 능력, 이것보다도 오히려 가정 환경에 뒤처진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계속 불러다가 상담 활동하고, 애정을 듬뿍듬뿍 주고, 이런 사랑의 실천 능력이 교사로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 교대 학생들도 보면 영악합니다. 훌쩍하고 영악하고 아주 그 자대 성향이죠. 그런 애들 정말 나중에 선생할 때 안 봐도 뻔합니다. 걔들이 교사가 됐을 때 교실이 어떻게 될 건가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아니라고 모르겠지만은 자기들이 받아왔던 교육 방식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고도의 경쟁 지향적인 학습 목표 구조를 설정해놓고 모든 학생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거라고요. 그래서 교실을 더욱더 황폐화시켜놓고 교실을 못쓰게 망쳐놓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누가? 예비교사들이 그렇다고 해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광주교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교사 양성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근데 저는 이제 실과 교사로서 또 기술교육을 전공한 교수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2개 교과 중에서, 초등의 경우 12개 교과 중에서 실과라는 교과가 있다. 이거 하나로서도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과를 가만히 보면 실과적인 활동은 뭐냐? 동물을 기르고 또 식물을 가꾸고 또 조별 협동학습을 하고 이런 걸 한다면 말하자면 IQ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동하고 동물과의 감성적인 교류를 통해서 EQ를, IQ보다는 EQ를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이 나중에 훌륭한 그 교사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좌반부보다는 우반부적인 성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설적 활동 이런 것들, 조작 활동 이런 것들은 창의적 활동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반부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관련 영재도 물론 양쪽 뇌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도 좌반부 성향이기 때문에 이런 실과적인 발령 체험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반부적인 강화를 함으로써 창의성이 더 개발되고 신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입니다. 창의성은 어느 한쪽 뇌가 발달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양쪽 뇌가 골고루 발달되어야 창의성이 완성이 됩니다. 오른쪽 뇌만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창의적인 그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또 왼쪽에서 피부로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왔다 갔다 잘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죠. 네. 그 선생님, 저 클릭 좀 해주세요. HTTP 있죠? 그거 좀 클릭을 해주세요. 그 선생님은 결혼하셨나요? 네, 어제 일찍 하셨나요? 다섯은 하나에 좀 늦게 하셨네요. 선생님 전화 받을 때 왼쪽으로 받아요? 오른쪽으로 받아요? 왼쪽으로. 네, 네, 왼쪽으로. 대개 보면요. 이 왼쪽으로 받으면 이 왼쪽 뇌는 왼쪽 귀는 오른쪽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른쪽 뇌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다정다감하게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은 왼쪽 귀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소리가 나와요? 표정이 키워주세요. 사랑을 고백할 때는 왼쪽 귀에 말해라. 사랑의 농담처럼 감정과 연관된 이야기는 왼쪽 귀를 통해 들었을 때 가장 잘 전달된다고 영국 선데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샌디스턴 대학이 1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왼쪽 귀를 통해서 사랑, 증오 등 감성적인 단어들을 주입했을 때 기억의 정확도가 69%에 이른 반면 오른쪽 귀는 56%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 영국의 서시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에서 85%의 여성들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구분 없이 왼손으로 아이를 안는 것을 한다는데요. 이는 왼쪽 신체를 관장하는 온뇌는 감성적인 사고를, 오른쪽 신체를 관장하는 좌뇌는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성적인 메시지는 왼쪽 귀, 지시나 설명 등 비감성적인 메시지는 오른쪽 귀를 통해 들을 때 더욱 잘 전달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장의 최고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뇌, 오른쪽 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뇌리안입니다, 뇌리안. 그래서 그 뇌리안이 이 왼쪽 뇌, 오른쪽 뇌 정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섬유 다발로 되어 있는데, 예, 저거가 정보 전달 속도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누가 더 빠를까요? 정보 전달 속도가. 좌뇌, 우뇌, 정보 전달 속도가. 남자의 정보 전달 속도가 전기줄이라면 여자의 경우에는 광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왼쪽 뇌, 오른쪽 뇌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뇌를 쓰기가 더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합니다. 테레비 보면서 설거지 하면서 예를 들면 전화 받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말하는 경우도 여자가 훨씬 더 빨리 배워요. 3살, 4살 여자 애들 보면 제법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야기하기가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여자가 말할 때 뇌를 찍어보면 왼쪽 뇌, 오른쪽 뇌가 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왼쪽 뇌로만 말합니다. 남자는 왼쪽 뇌로만 말해요. 말할 때 찍어보면. 그러니까 남자는 어휘 사용량이 7,000개 정도입니다, 하루에. 여자는 21,000개 정도입니다, 어휘량이.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여자 훨씬 더 빨리 하고 말아. 애들, 어렸을 때 놀이 문화 보면, 남자애들은 말을 늦게 배워요, 또. 말을 잘 못하고. 여자애들은 말을 잘하니까 말로 된 놀이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말을 못하니까 발달한 게 총놀입니다. 총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 평평,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총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공간 지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자보다요. 길을 찾을 때 남자의 뇌는 양쪽 뇌가 움직여져요. 하지만 여자는 오른쪽 뇌만 움직여요. 길을 찾을 때요. 공간 지각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남녀의 뇌 차이가 있어요.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보면 여자 뇌가 더 유리하도록 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넘겨서 한번 보면 남자의 공간 능력 저걸 클릭해 주세요. 남자의 공간 능력. 날씨 좋은 주말 정용인 씨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어제 방황한 남편 대신 부인 신수아 씨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족들이 바짝 긴장한 분위기죠? 차들이 막 피해간다, 피해가. 좀 빨리 좀 가. 차 타고 오는데, 지금. 제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저 엄마가. 아빠가 그게 잘 알겠지. 깜빡이, 깜빡이. 오른쪽, 오른쪽. 아, 먹기는 돼. 맨날 헷갈려, 길이. 맨날 헷갈리면 한두 번 오냐. 평소에도 스스로를 길치라고 하는 신수아 씨. 비슷비슷한 골목길에서 한참을 헤맵니다. 아우, 난 골목은 병원 찾겠어. 봐야지. 남편에게 구박받아가며 아이들에게 잔소리해가며 어렵게 길을 찾은 신수아 씨. 힘들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도 주차가 문제입니다. 네, 더 간다, 나. 반대로 빨리 반대로. 그래. 처음 나 차왔지. 천천히, 천천히요. 미안, 스톱, 스톱. 아, 다시 내 주차 못 한다니까.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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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뒤에 이제 앞에, 앞에. 앞서! 앞으로, 뒤로 수차례 오가며 힘들게, 힘들게 겨우 주차에 성공합니다. 삐뚤어져, 떨어져. 그래,
그리고 여자가 또 시야가 넓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보이는데 이렇게 안 좁아요. 남자는 시야가 좁아요. 좁게밖에 못 봐요. 근데 멀리 봅니다. 남자들의 특성은. 그래서 그 김태희가 지나가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돌아갑니다. 김태희 쪽으로 딱 돌아가요. 그래야 보이니까요. 근데 장동건이 지나갈 때 여자들은 안 돌려도 다 보이니까 그냥 훨씬 더 불리하죠, 남자들이. 어쨌거나 그 네 관점에서 그 전반적으로는 여자들한테 더 유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이런 것들도 그 학교 교육하면서 시사하는 거가 굉장히 커요, 많아요. 남녀를 차별하는 교육과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뇌 우성 이론이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괜찮죠? 네. 자, 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두뇌 우성 이론이 있는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자네 우뇌 이론이었어요. 자네 우뇌 이론이었는데 이것도 뭐였냐면 그거를 수평을 한번 다시 나눠요. 이렇게 다시 나눠요. 그래서 뇌를 네 개의 사분면으로 나눈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공과대학의 천인공학 설계, 뭐 산업체의 인력 관리하는데 이 이론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바로 요 네 개의 분면으로 나누는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좌뇌와 우뇌였는데 좌뇌는 이 논리 분석 이런 거였잖아요. 우뇌는 감성적이었잖아요. 그걸 반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왼쪽 인내는 A형이에요. 순서, 논리, 과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형입니다. A형이요. 과학자형이고요. 그 아래에도, 이것도 이제 논리긴 하지만 주로 어떤 거냐면, 순서를 강조합니다. B형, 순서. 순서 따지고 이러는 거를 해서 행정가형이라고 합니다. B형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FBI 수사국장이 B형이거든요. 그 형사, 베테랑 형사들이 B형이 많습니다. 순서를 따져보면 범인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순서를 잘 따지고 행정가들이 이 순서를 중시하거든요. 여러분들 교감교장님께 대시발라고 이걸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아랫뇌가 C형인데요. 이게 다 감성적인 거 관련되어 있는데 오른쪽 아래 C형은 특히나 대인관계를 잘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질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을 잘 읽어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고 또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려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승진하려면 이걸 잘해야지 교감교장 바로 되고 장학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는 이게 잘해요. 그 다음에 D형은 예술가 형입니다. 상상, 창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창의적이고 확산적 사고를 잘하고 상상을 잘합니다. 근데 인간은 어느 한 가지 타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 B형, AC형, CD형 이렇게 두 개가 섞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면 이거 또 그 문항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보면 한 10분 정도 걸리면 자기가 무슨 형에 속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발리 영재교육 할 때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팀을 구성할 때, 조별 활동할 때 이거 검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A, B, C, D 형이 골고루 섞이도록 편을 구성을 해줘야 그 팀이 아이디어가 극대화가 됩니다. A형으로만 다 짜놓으면 그 팀의 아이디어는 별볼일 없어요. 별볼일 없어요. 서로 다른 사고 유형을 가진 사람끼리 편을 짜줘야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적당한 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더 바람직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별 사람 다 있어요. 수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수리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숫자 한 번만 보면 그걸 전략을 다 기억 더하기 빼기를 다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보면 보는 순간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번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쭉 넘기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 더하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수학적이라는 거. 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에 능한 사람. 숫자만 보면 12자리가 됐든 10자리가 됐든 보는 순간 다 그냥 덧셈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 자, 기억하겠습니다. 셋! 한다!
말 가요대사 믿사 5초와 4.5초도 큰 차이 있을까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0.1초 차이를 기대한 거거든요. 1라운드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4.5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3층 구조 이론과 좌뇌운내, 그다음에 허마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